안녕하십니까. 부산베어스 김동주입니다. 일단 올해 기대하신 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하고 많이 아쉽고요. 그래도 상무로 입대를 하니까 기량적인 부분에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잘 열심히 몸 만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있고 운동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 다 괜찮은데 그 마지막에 그 한여름이었는데 400m 트랙에서 1500m 뛰는 게 있었는데 그거 뛰다가 다 같이 간 사람들 다 전부 죽으려고 막 하고 전 다행히 그날 시합은 안 뛰었지만 시합 뛴 선수들도 있더라고요. 일단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많이 할 수 있고 웨이트장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운동 많이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. 삼성의 홍승원이라고 그때 저희 팀이랑 같이 교육리그도 갔을 거예요 작년에. 아 원재는 자주 그래도 연락했어요. 팬티 빨게 한다고 맨날 뭐라 하는데 그럴 수 있나 두고 보겠습니다.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야구 실력이 향상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대해주신 모습이 있을 건데 그거에 못 미쳐서 좀 많이 죄송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고 상무 갔다 오면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베어스 2년차 내야수 임서준입니다. 제가 11월 25일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형들이 다 춥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으니까 그냥 내려놨습니다. 저는 정해져가지고 논산 훈련소로 안 가고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데 12사단 신병교육대로 가게 되었습니다. 안 그래도 그 민철이 형이 휴가 나왔었거든요. 그때 민철이 형이 막 밥 사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너 이제 진짜 큰일 났다고 이 시간 진짜 안 갈 거라고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. 일단 휴가 받으면서 잘 못 만났던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형들이 두산 형들이 또 가기 전에 막 밥 사준다고 연락도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도 시간 잘 보내고 잘 쉬고 있었습니다. 주변에서 가서 너무 잘하지 말라고 너무 잘하면 군대에서 못 나온다고 가서 딱 적당히만 하고 있습니다. 문수가 요즘 너무 놀려요. 이제 막 1차 수 막 4일차 때 막 4일 남은 임서준 씨 이러고 3일 남은 임서준 막 이러고 놀립니다. 제가 입단하고 2년 동안 1군 한 번도 가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고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게 많이 죄송한 것 같습니다. 군대 가서 이제 개인 정비할 시간이 많다고 들었는데 생각 정리도 많이 하고 멘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장해서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와서는 꼭 1군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베어스 강태환입니다. 올해 11월 22일부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군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좀 약간 들떠 있어요. 걱정되진 않고 즐겁게 다녀올 것 같아요. 새로운 이제 느낌도 좀 받아볼 겸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다민이 형이 일단 군 제대를 한 형이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계획은 현진이 형처럼 몸을 일단 불리는 거고요. 일단 되게 헬창이 되려고. 그리고 또 가서도 야구적인 걸로도 쉬면 안 되니까 스윙도 계속하고 캐치볼도 계속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 경매 해가지고 누가 더 칼각인지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또 야 놀라는 건 잘 못하면 태원이가 더 나오고 싶대잖아요. 지금 충분히 많이 나왔어. 나 들었어 이거 엄지가 보면 안 된다. 눈썹 끝에 붙여야 돼. 알겠어. 하나 둘 중 내가 제일 칼각이. 네, 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